전력전자 회로 연구실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드디어 다 끝났고요. 세미나 하면서 이제 후임이 변압기 관련된 거, 뭐 셀프 인덕턴스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길래 설명하는 거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자료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질문에 대한 답만 정리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변압기 모델은 요 그림과 같습니다. 뭐 더 복잡한 구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이렇게 배워서 가운데 턴비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들어가고요. 왼쪽 오른쪽에 자기결합이 안 된 누설 인덕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얼 변압기 옆에 LM이라고 1차 측 자와 인덕턴스가 들어갑니다. 누설 인덕턴스, 자와 인덕턴스, 2차 측 누설 인덕턴스는 실제로 변압기 안에 측정 가능한, 아니, 직접적인 측정은 말고 약간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한,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보통 저희가 배웠을 때, 제가 배웠을 때 이단자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단자망은 입력, 전류, 출력, 전압 공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입력, 출력, 전압, 입력, 전압, 출력, 요거 네 개 가지고 2 곱하기 2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뭐 제어방이 아니라서 상태 제어 이런 거에 좀 취약하긴 한데 의미만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재밌는 거는 1차 측 입력 전압은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한테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 출력 전류, 입력 전류, 출력 전류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냐면 입력 전압은 입력 전압하고만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제어공학적으로 입력 측 전압은 1차, 2차 전류한테 영향을 받아요. 하고 출력 전압은 마찬가지로 1차, 2차 전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자기가 자기한테 영향을 주면 그게 셀프 인덕턴스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영향을 주면 셀프 인덕턴스. 그게 노테이션상 L11, L22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 다른 쪽, 다른 전류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1차 측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Mutual inductance. 그래서 얘네들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는 L1 N2분의 LM. 셀프 인덕턴스는 각각이 리키지의 상호 인덕턴스 턴비가 정해진 값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왜 물어? 아, 저 해석 때문에 그랬나? 셀프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는 여하튼간에 계산 수식이 아니라는 측정이 아니라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다. 아,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런 모델을 쓰진 않지만. 이거로부터 절연된 트런스는 이렇게 상호 인덕터, 요 가운데가 상호 인덕터스입니다. LM분의 N1, L2. 그 다음에 좌우에 1차 측
셀프 인덕턴스, 2차 측 셀프 인덕턴스 모델링으로 바꾸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거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아닙니다만 가끔 모터 제어할 때 이거 쓸 때가 있어가지고 개념 정도만 알면 도움 되겠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딱 중앙에서 서로한테 영향 주는 거고요. 셀프 인덕턴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영향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영향받는 거예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그때 그 친구 질문이 셀프 인덕턴스가 누설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면적, 이거는 뭐 응당 당연한데 우리가 여러가 그러니까 스킨 이펙트 때문에 반지름, 그러니까 직경이 작은 에나멜선을 다량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좀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지름이 0.12인 에나멜선이 있다면 요 가닥 하나가 0.011304mm 제곱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1200 가닥이 있다고 하면 토탈 면적이 13.56mm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등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류 밀도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높이 10에 두께가 1.356인 구리버스, 뭐꼭 구리버스바로 바꾼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면적상으로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사격형이다 그럼 3.68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구리는 그 리치 와이어를 써도 그냥 전력전자 공학상으로 의미 있는 건그 전류 단면적입니다. 전류 밀도에 의한 전류 단면적만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 친구가 처음에 좀 헷갈려 하길래 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어떤 굵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놈 얘가 0.12에 1200가닥이야. 요게 8번 들어간다면 단면적이 108.48mm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리도 훨씬 두꺼워집니다. 10mm 곱하기 10.84. 가로, 세로 거의 정사각형이죠. 10.84랑 10mm니까. 근데 5mm에 21.696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등가되는 단위 단면적이 같은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설계할 때 전류 밀도에서 창 면적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코어마다 다르니까요. 이것도 초반에 후임이 물어봤던 건데, 이게 E형 코어라면 여기가 창 윈도우 에어리어죠. 여기 중쪽에 여기 면적, 여기가 크로스 섹션 에어리입니다. 이것도 물어보길래 알려줬네. 준 기억이 나네요. 이게 원래는 초반에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이게 뭐 세미나 중간에 넣기 애매해서 뒤로 뺀 거예요. 일단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세미나를 서로 했다. 뭐이 자료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해서 여기까지 기초 이론이 끝나고요. 원래 이제 시간이 좀더 되고 하면 이 다음부터는 원래 변압기나 인덕터 설계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자성체를 직접 설계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개념 정도만 터준다는 의미로 여기까지만 수업을 마쳤고요. 이제 대신에 이 친구가 그런 전류 파형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전력전자공학 기초 학부 수업이죠. 그거를 좀 짧게, 그러니까 쇼컷으로 학교 자료, 학교 수업 자료 기준으로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준비가 되면 자료를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 걔는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자료 올리려면 아마 몇달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여기까지 장시간 들으신 분들께 감사함을 표하며 우리 주변에 자동차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아, 그분들이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수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고객사분들이 전기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모의 실험을 한 다음에 전류 피크치나 전류 파형이나 이거를 완전히 확립해서 온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있죠. 저희 입장에선 계속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막상 실험을 했더니 뭐가 안 돼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가 업무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특정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자성체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설계 조건에 대한 자성체 제작 함수라는 게 있다면 입력이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많습니다. 게다가 열적인 거는 여러 가지 수학 이론이 있긴 한데 그거를 믿고 설계를 완전히 할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진짜 그런 경우는 경험치가 훨씬 더 유효합니다. 실험을 많이 한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것도 있고 같은 페라이트, 같은 분말, 같은 나노라고 해도 제작사마다 또 제조 기법이나 품질 관리가 다를 거잖아요. 또 합금 쓰는 조성비도 다르고 또 그런 데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 변수를 고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회사에 와주시면 좀더 편하게 업무를 볼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고 보니까 회사 소개서를 한번 좀 해서 올려야겠네요. 제가 뭐 어느 회사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모르고 계시나?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 접고요. 회사 소개서도 간단하게 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제가 아니죠. 저희 이제 회사에 연락하시면. 여기에 전문가들 엄청 많습니다. 정말 잘 만드세요. 경험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그런 분들 있으시니까는 뭐 필요하신 거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일단은 세미나 자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